그리고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플레이온 어웨이크 잘 신경 써야 돼요. 안 그러면 처음부터 터지니까. 물론 이제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안 터지는데, 플레이온 어웨이크니까 이때 일단 놔두고 해보자.
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결과물이 하나, 둘, 셋. 네, 이렇게. 물론 이제 하나 세 개일 때 지금 보면 하나, 둘, 셋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안 예쁘지, 그치? 그래서 하나가 박히기 전에 두 번째 게 나와야 되고, 두 번째 게 박히기 전에 세 번째 게 나와야 되고, 그래야지 좀 이렇게 연출이 잘 나오겠지, 그치? 그래서 하나 나오고 0.5초 있다가 또 하나 나오고 또 있다가 0.5초 나오고 또 하나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너뮬레이터를 세 개 돌리면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다 꺼놓고 요 안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, 카운트만큼 그러니까 아이가 돌아가면 될 것 같고, 요 안에서는 그냥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고, 오케이. 질릴 만큼 기다리고, 이제 얘는 이 정도 되면 처음에 이제 아이가 0이니까 0, 그 다음에 딜레이가 1이니까 0.2, 그 다음에 2이니까 0.4 이렇게 나오겠죠, 그죠? 카운트의 개수만큼 앞에 딜레이를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나오고, 그 다음에 0.2초 있다 나오고, 그다음에 0.4초 있다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지. 원래는 끝나고 나오고 끝나고 나오고 이랬는데, 그치? 그래서 코루틴을 3개 돌리면 될 것 같아. 동시에 나오게 하고 싶으면. 다르지, 그죠, 느낌이? 아까 하나 받고 두 번째 나오고,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지, 그치? 이 간격을 이제 또 줄이고 싶으면 이제 얘를 0.1로 하면 아까보다는 더 빨리 딱딱딱 이렇게 나오겠지, 그치? 그래서 연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만약에 세 개 다 박으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? 아까 보면 여기 파티클 버스트 스타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안 했구나. 버스트 스타가 세 개가 한 번에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, 그치?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를 다 맞았다 그러면 빵빵빵빵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하나 받고 빵, 두 개 받고 빵, 세 개 받고 빵, 그 다음에 크게 빵 이렇게 이렇게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켜주면 이렇게. 네. 눈만 자겠지, 그죠?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. 결국 요 그 코루틴이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,
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하나, 둘, 셋, 포커 버스트 이렇게.